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답니다. 전라북도에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다고 하는데요. 이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김양옥 소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전라북도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습니다.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제43회 장애인 날 기념해서 저희 단체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강력히 앞으로 건의하고 투쟁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. 장애인 종합회관이 건축이 되면 각 장애인 단체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가생활, 또 취미생활, 또 교육 모든 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살맛나는 그런 회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그리고 장애인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각 장애인 단체에 운영하는 데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. 어떤 정책이나 또 조례를 바꿔서라도 각 장애인 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 지급이 돼야 한다.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단체 육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. 그 육성은 우리가 지역에서 그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장애인 날 기념행사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. 그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액을 좀 증액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장애인 날 계기로 해서 강력히 세 가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.